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 생활이 괴로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 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개구리를 보내셨어요. 파라오는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개구리 떼를 모두 쫓아주시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를 보내셔서 사람과 동물을 물게 하셨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 파리 떼를 보내셨어요. 온 사방에 파리가 들끓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했다가는 또 마음을 바꾸었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가축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도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완강했어요.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셨어요. 가거라! 파라오가 말했어요. 하지만 파라오는 우박이 멈추자 또 말을 바꾸었어요.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 식물을 모두 먹게 하셨어요. 파라오는 뉘우치는 듯 하더니 메뚜기 떼가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답니다. 아홉 번째로 하나님은 이집트 땅 위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덮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집트에 재앙을 한 가지 더 내린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줄 것이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경고했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모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 양 옆과 위쪽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을 넘어가셔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실 표적이었죠. 밤중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어요. 그날 밤 온 이집트가 통곡했어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파라오가 말했어요. 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이집트를 떠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뀐 파라오가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홍해 근처에 다다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모세가 말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끄셨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팔을 뻗어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셔서 이집트 군대를 하룻밤 뒤처지게 하셨어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어요.